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썬팅 농도를 고르는 방법? 뭐 요령? 뭐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신차를 구입하시면 내 차의 썬팅을 어떤 농도로 할 건지, 어떤 제품을 선택할 건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건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보통 뭐 아마 100대 중에 한 80대 이상이 내가 차량을 구입한 영업사원이 서비스를 해주는 그 썬팅, 쿠폰 썬팅, 그런 썬팅을 아마 하실 건데요. 그분들은 사실 뭐 어떤 농도로 할 건지 크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영업사원이 알아서 그냥 어떤 농도로 해서 갖다 주든지 그냥 그렇게 타시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 뭐 한 20%, 15%, 20% 정도 되시는 그분들은 영업사원이 해주는 썬팅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 내가 원하는 농도로 시공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약간 어떤 내가 어떤 농도로 할지 어떤 농도의 썬팅을 할지 그다음에 반사를 할지 아니면 비반사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그 시공하는 농도는 전면 35% 또는 30%, 측면 15% 또는 10%, 이 정도 농도로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35%나 30%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와 10%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농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시인성 면이나 그 다음에 시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시인성 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농도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2020년식 소렌토 MQ4 모델, 자 이렇게 SUV 모델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세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3분의 1 가량이 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 사이즈에 비해서 유리 면적이 크고 유리의 크기가 큰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농도를 고르는 거는 자기 취향이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반사 필름을 선택을 하신다면 측후면을 한 10% 정도 잡으시고 전면을 30%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너무 어둡지도 않고 반사기 때문에 반사 필름들은 밖에서 안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 너무 어둡지 않은 그렇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반사 계열로 하신다고 하시면 전면을 15에서 20%, 그리고 측후면을 5% 정도 시공하신다면 프라이버시 보호도 좋고 실내에서 밖을 봤을 때 너무 어둡지도 않고 뭐 야간 주행시 또는 우천시 때도 너무 어둡지 않는 그런 농도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농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이 있는데 요즘은 반사 필름을 시공을 많이 하세요. 거의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 입고되는 차량 중에 한 예전에는 비반사 검은색 필름이 한 80% 비중을 차지했고 요즘은 거의 5:5 비율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사 필름이 시공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반사 필름이 너무 그 거울 같은 그런 반사였는데 자 요즘은 보시면 그런 거울 같은 반사가 아니고 이렇게 반반사 계열의 필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너무 그 날티 나지도 않고
너무 거울 같은 느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레인지로버에도 시공되는 필름은 반사 필름이에요. 보시면 자, 그렇게 엄청 반사 느낌이 없죠. 자, 브리즈 코리아에서 이번에 출시한 브리즈 틴트, 브리즈 윈도우 틴트 제품도 반사 계열과 비반사 계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너무 반사 느낌 없고 블랙 계열도 너무 시커멓지 않은 차콜 블랙의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 또한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내구성은 10년을 보장해드리고 그리고 복합 차단율, 그 다음에 열 차단율 뭐 많죠. 적외선 차단율부터 해서 가시광선 뭐 이런 차단율도 상당히 높은 가성비로는 뭐 끝판왕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초나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제품을 저희가 컨택을 했고 곧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제품은 아마 100만원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자, 지금 반사필름 시공이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썬팅 농도를 고르는 방법이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썬팅 시공을 할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의 썬팅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뭐 200만원이 300만원이 넘는 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제품은 사실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중간 가격대의 제품과 뭐 큰 차이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브랜드별로 필름의 뭐 색감이라든지 또 요즘은 개성시대잖아요. 개인 취향 나만의 이제 컬러, 내가 원하는 컬러의 느낌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찾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높은 뭐 열 차단율과 높은 뭐 복합 차단율 뭐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실내에서 좀 덜 뜨겁게 하는 제품들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필름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50에서 한 100만원 조금 넘는 제품 전면, 측면, 후면까지 해서 이렇게 한 50에서 한 100만원이 조금 넘는 제품으로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썬팅 농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